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함으로 더 감사하는 자가 되자.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일까요? 에이레네, 샬롬, 이 평강.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 그 안에 들어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라, 너희들 평안하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처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 평강, 숨을 내쉬면서 주었던 하나님의 르하우 숨, 샬롬. 근데 이 평강이요, 예수님이 그 평안하뇨 하면서 그 숨을 내셨던 그 평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사전적 의미의 평강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평강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자가 있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지어요 이제. 그리고 재물을 다 쌓아놓고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가. 이게 세상 평안이에요. 그렇죠? 그 안정감에서 그 만족감으로 오는 평안. 그러나 성경은 그런 평안을 뭐라 그랬냐면 어리석은 부자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거는 평안이 아니다.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냐면 그 숨, 예수님의 르하우, 성령을 통해서 마음가운데 임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 너희들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도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을 이길 것이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 가운데 평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승천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실 그 성령으로 주실 그 성령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때. 이 세상의 평안과 분명히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평안을 받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암담합니다. 현실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기 스승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지, 이게 사는 거지. 아, 우리가 사는 평안은 막 그런 거잖아요. 먹을 거 좋고 막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보고 이런 거, 이거지, 이게 인생이지 막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강은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절대 외부의 환경이 나를 간섭하지 못하는 내 안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인 거예요. 네.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평강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평강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거예요.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왜? 이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르기 때문에. 이 평강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처음 한 말이에요. 그만큼 이 평강이 중요한 거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 유월절 그 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죽기 마지막에 하는 유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평강을 얘기했어요. 또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얘기가 이 평강이었어요. 이 평강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평강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태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임하는. 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오늘 말씀에 빗대서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혼자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혼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를 부르신 건 맞지만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너희가 교회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한 몸인 성도는요, 이 평강 가운데 이제 서로를 돌봐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신앙을 같이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러니까 이거죠. 발이 못에 찔렸어요. 근데 손이 와 나는 괜찮아. 난안 아파. 아이 기분 좋다. 이럴 수 없잖아요. 발이 못에 찔렸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머리라니까요.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발이 찔리면 우리가 아픈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 이 평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평강을 못 얻고 있어요. 어떤 지금 세상 풍파에 밀려서, 시험에 밀려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죄와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위로를 전해야 되고, 때로는 책망, 때로는 사랑.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져야 돼요. 나 몰라라는 신앙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 이 평강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는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평강,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평강을 받은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쟤뭐 하는 짓들이지? 쟤왜 저렇게 사나? 궁상맞게 저러나? 이럴 수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 안에서도 우리 서로의 신앙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줄 사람은 더욱더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이 평강을 이 밤에 소망합시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하나님의 오늘 밤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께 되겠냐 하는 그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주신 그 시급하게 가장 빨리 주셔야 했던 그 숨을 내쉬면서 하셨던 평강, 에이레네, 이 샬롬의 평강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 밤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이 평강을 맛보고, 이 평강 안에서 교회를 더욱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더욱 화목하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